적토마징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그 경북 의성 조문국 그 사적지 왔습니다. 날씨도 화창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곳 조문국 사적지를 한번 같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익겸 선생 그 기념자 거기 있습니다. 사무당 문익겸 선생 명절 기념비로 이렇게 다 채워져 있네요. 이곳은 그 조문국 그 시대의 그 큰 그 옛 그 원룸이 있는 보문군도 이렇게 안장되어 있습니다. 을성군 금성면 보문군입니다. 조금만 해도 이렇게 고분군이 이렇게 번활하게 이렇게 또 준비했습니다. 하단에 너무 도성이 잘 되어있어서 이런 모를 이렇게 꽃이 이쁘게 피어있습니다. 여기는 보다시피 포토존입니다. 저기 이렇게 팔각등도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여기서 내다보는 고궁군 경내입니다. 저기 박물관 듣고 사적지도 있는데 이곳 여러 곳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성 하면은 그 올림픽 때 클링으로 유명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조문국의 지난 사치 신추의 아득하니 오랜 광세 밤에 눈을 조문국 박물관 사적지 안에도 조문국 박물관까지는 1.6km 되어 있네요. 자, 이맘때쯤이면 이곳 조문국 사적지 이곳은 자갸꽃으로 유명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글쎄 자갸꽃이 만만하게 피어있을지 의문입니다. 고분군 왕릉이 이렇게 아주 깜찍하게 두 왕릉이 이렇게 중
중간에 이렇게 잔디 밭으로 잘 조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자개꽃 밭에 왔는데 보다시피 자개꽃 밭이 이렇게 다 졌는지 꽃이 좀 별로인 것 같네요. 이맘때쯤이면 자개꽃이 굉장히 예쁘게 피술 줄 알았는데 이게 미리 졌는지 이렇습니다. 자각을 다른 말로 하면 목단이라고 하는지 들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아유 자기꽃이 정말 멋들어지게 피을 줄 알았는데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꽃이 진 것 같네요. 아유, 많이 아쉽습니다. 아유, 다음 수많은 그 빨간 꽃 중에 이렇게 한 송이 하얀 꽃이 너무나도 홍유채입니다. 홍유채. 아유, 보십시오. 아유, 얼마나 예쁩니까? 꽃은 또 이렇게 다 이거 예쁩니다. 바로 저기 보이는 둥그런 저곳이 박물관입니다. 박물관 전시장. 자기가 꽃밭입니다. 하얀 꽃 반, 이렇게, 붉은 꽃 반,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의 지금 3분위는 다 찐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내년을 기약해야 되겠네요. 아래에서 본 전문국, 이렇게, 보문군 전경입니다. 조금 더 일찍 와서 자개꽃이 만발하게 피는 것을 봤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가 한 발 늦은 것 같네요. 정말 아쉽습니다.
박물관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백자랑 그 흉자랑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이렇게 아래로 보면은 그리고 옛날에 이렇게 유골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옛날 보다시피 유골이 선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눈앞에서 보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백자 천자도 그렇고요. 금성산 고궁은 흉성 문제가 신라톡입니다. 팔인분 그리고 금동관 오늘 국궁다리 접시 국다리 접시 보다시피 이렇게 외성 양식 폭입니다. 이건 항아리고요. 큰 항아리, 작은 항아리, 항아리. 그 옛날에는 청자랑 백자랑 이렇게 사람이랑 같이 묻어서 이렇게 순장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봉초 축조 과정이 열렸고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림문상으로도 이렇게 큰 이렇게 원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고분들 중에서 제일 뜸으로 꼽는 1호 고분입니다. 1호 고분 경덕왕릉입니다. 경덕왕 삼한시대의 부족국가이었던 조문국이 이곳에 또 바이오 신라 버류왕 2년에 신라 문화권이 병합되기 전까지 인근 고을의 넓은 지역을 다스렸던 조문국의 경덕왕릉은 그 형식이 전통적으로 고분으로 봉 아래에 화강석 비석과 상석이 있습니다. 먼 옛날 외밭이었던 묘역을 발견하고 수호하게 된 데에는 외성 현령의 꿈에 의하여 발견하게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음을 조선 숙종 때 탱관된 허미수의 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해마다 봄철되면 한 번씩 관민 일동이 여기서 춘계 행사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둥구의 둘레가 73m, 높이가 8m이며 능의 전면에는 가로 40cm, 세로 20cm, 높이 1.6m의 비석이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비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분 1호 고분 경덕왕릉입니다. 1호 왕릉 옆에 이렇게 보다시피 아주 수령이 오래된 큰 소나무가 있습니다.
여기가 중앙인 것 같습니다. 대나무를 중심으로 중앙이고, 그 동서남북을 이렇게 다 갈라서 이렇게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자격꽃 그 군락지입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이렇게 보다시피 자격꽃이 덜 피었습니다. 저쪽에는 젖고 여기는 아직 덜 피었네요. 일주일이면 피지 않겠나? 아, 이렇게 심각해요, 집니다. 자기가 꽃밭의 향연입니다. 여기는 이제 조금 조금 피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온 그곳은 지고 있는 상태고, 이곳은 조금 조금 피고 있는 중입니다. 아주 그 똑같은 그 꽃밭인데도 상반됩니다. 한쪽은 이미 져서 꽃이 지고 있는 중이고, 이거는 지금 피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자개꽃이 보십시오. 정말 이쁘지 않습니까? 꽃봉오리도 많이 맺어 있고, 이렇게 허블락이 많이 피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사귀지 있습니다. 주위 경관들이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적토마지원 사랑하시는 신승자님, 저는 오늘 이렇게 조문국 사색지를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다음 영상 때까지 몸 건강히 잘 들키시고, 저는 다음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기를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